네, 감사합니다. 강태풍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연합회 초청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릴레이 회견 두 번째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강신업 후보님이신데요. 우선 인사 좀 하시죠. 네, 강신업입니다. 별명은 강태풍이고요. 또 최강신업이라고도 하고 강투사라고도 합니다. 유튜브 연합회에서 이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께 제가 정치에 나서는 이유와 제가 생각하는 정치개혁 방향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그리고 또 와주신 유튜브 여러분들과 그리고 또 저를 지지해 주신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 예,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출정식이 대단했다고 장안에 소문이 쫙 퍼졌는데요. 네. 뭐 인산인해를 이뤘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또 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는 뭐 제 정치의 문외한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후보님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후보님이 왜 정치를 하시는지 제가 좀 궁금했어요 사실은. 네. 지금 제가 1월 26일 날 출정식 겸 출판기념회를 열었고요.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발적으로 제가 정치에 나서는 것을 축하하고 저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꿔보자 하는 염원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오늘 지금 사회자께서 정치에 나서는 이유를 저에게 물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살리는 하나의 작업입니다. 그걸 생민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굵은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고 흐르는 땀을 닦아주는 것이 그것이 정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민을 위해서 정치에 나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제가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지금 정치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고 그야말로 정치인을 위한 정치 그리고 기득권만을 위한 정치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말이죠. 조선이 개국할 때 정도전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상가이며 그리고 개혁가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성계를 앞세워서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우는데 그때도 고려의 정치가 너무나 타락하고 권문세족이라는 자들이 이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고 그리고 또 백성을 갖다가 유린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새로운 정치를 꿈꿨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의 정치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이제 한 70년 정도 되면서 처음에 대한민국이 설 때의 그 기상 같은 것이 모두 사라지고 신분제 사회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신분제 사회로 바꾸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조국 사태 같은 겁니다. 그 로스쿨이라든지 또는 의전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부정으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민주당 세력들은 심지어 자기들이 운동 좀 했다고 그거를 세습하려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만연하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여기서 줄이면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신분제 사회로 바뀌고 있고 완전히 타락한 그런 세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나서서 정도전의 심정으로 대한민국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고자 나서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정도전 같은 정치를 하고 싶다는데 후보님께서 어떤 부분이 정도전 같은 부분이 있어서 그 정도전 같이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정도전은 민본주의 사상가입니다. 원래 정도전이 이제 귀향을 가서 뭐 나주에도 오랫동안 있었고 그러면서 이 백성들의 고통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10여 년 동안 사실은 낭인 생활 가까운 이런 귀향 생활을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을 살릴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공부합니다.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분입니다. 그분은. 그래서 나중에 아시다시피 조선을 완전히 개혁한 사람이고 조선을 기획한 사람입니다. 원래가. 그래서 뭐 광화문이라는 이름이라든지 그런 이름도 다 정도전이가 지은 겁니다. 한양도 다 정도전이가 세운 겁니다. 경국대전도 다 정도전이가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정도전을 빼고는 조선을 없는 겁니다. 자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그리고 유기적 이상사회 민본주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의 도구로서 이성계를 쓴 건데 저도
지금 민본주의 이것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 이번에도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그야말로 용처럼 나타났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나라가 건져진 거지 종북수사파가 이 나라를 갖다가 점령했고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신분제 사회로 만들려고 하는 민주당과 적폐 세력들 지금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유공자라고 하는 자들도 가짜 유공자들이 판치고 그 다음에 10점씩 막 그냥 100점 만점에 10점씩 10%씩 가산점 받아가지고 그 특정 지역의 사람들이 공무원으로 다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맞습니다. 공무원 쓸만한 거. 공무원 쓸만한 게 뭐예요? 법조, 뭐 검찰, 이런 좋은 뭐 세무 이런 공무원 쓸만한 직에 다 특정 지역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맞습니다. 왜 그게 가능한 겁니까? 가짜 유공자. 그래가지고 10점씩 10%씩 가산점 받아가지고 여기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법 앞에 평등한 나라입니까? 이 나라는 평등한 나라가 아니에요, 이미. 이 나라는 완전히 지금 권문 세족과 같은 고려시대처럼 완전히 썩어빠지고 일개 특정한 세력이 이 나라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나라를 저 같은 사람이 나서서 개혁하지 않는다면 30년 안에 대한민국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아니면 무너지지 않는다면 어떤 나라가 되느냐? 신분제 사회, 그러니까 양반, 쌍놈 이런 나라가 되고 말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서는 것입니다. 이 마이크가 내 목소리를 담지 못하네요. 저는 이 마이크 없이도 사실은 방송할 수 있는데 어쨌든 좀 천천히 이 마이크가 담을 만큼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마이크가 감당을 못하네요. 예. 제가 그 얘기하고 싶었는데 자 예, 하여튼 그 부패한 정치 세력을 일신하기 위해서 이 후보님께서 나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그 이 부패한 정치 세력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야당은 뭐 그렇다 치고요 우선 그 차차다 예, 말씀하시고 그럼 여당에 지금 같이 나선 분들 이런 분들이 이 부패한 정치 세력을 이 나라에서 일신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한 놈도 없습니다. 자, 제가 말할게요. 왜 그런지를 설명드릴게요.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국민의힘이 망가지고 탄핵당하고 깜빵 가는데 전부 다 책임 있는 사람들이에요. 책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나온 사람이 예? 나온 사람이 4선, 5선 전 총리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당대표 나오겠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깜빵 가고 탄핵당하고 그 다음에 180석 내주고 전부 다 여기 책임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디를 기어나옵니까? 나오기는 자기들이 뭘 잘했다고 지금 당대표를 한다고 하는 겁니까? 제가 분명히 경고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민주당을 이긴다고 봅니까? 민주당이 어떤 당인지 아십니까? 여기서 제가 민주당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민주당은 그렇게 만만한 당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윤석열이라는 영웅이 나왔기 때문에 가까스로 이재명을 이긴 것이지 국민의 힘이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지난 4.15 한번 우리 총선을 봅시다. 뭐 부정선거 때문에 졌다. 저는 부정선거를 부정하진 않지만 부정선거 때문에 졌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졌느냐? 공천을 개파쳤기 때문에 진 거예요. 하나만 예를 들게요. 민주당이 얼마나 공천을 과학적으로 하고 얼마나 사심없이 했는가를 말씀드립니다. 오세훈이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오세훈을 잡을 사람을 찾은 거야. 근데 오세훈을 잡을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반드시 잡고 싶고 그래서 오세훈을 잡고 싶어서 그렇다면은 다른 사람보다는 차라리 고민정이를 집어넣자. 여자로 한번 가보자. 그런데 그게 적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세훈이가 고민정한테 깨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경원이가 왜 깨진지 아세요? 나경원이가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나경원을 이겨야 되겠어 반드시. 그러니까 나경원이라 어떤 사람을 붙이느냐. 판사 대 판사로 붙이자. 그래서 이순신을 데려오는 거야. 그리고 여자 대 여자들을 붙이자. 이렇게 과학적으로 홍천을 하는 거예요. 아무나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시뮬레이션을 던지고 돌려서 그야말로 걔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을 갖다 붙이는 거야. 이것이 공천이고 민주당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깨져버리는 거야. 그런데 국민의힘 어떻게 공천을 했습니까? 대구에 있는 사람을 서울로 갖다 놓고 뭐 서초동에 있는 사람을 동대문으로 보내고 이따위 공천하고 말이야. 아시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 말이 들리면 들리다고 말해보세요. 제 말이 들리면 들리다고 말하라 이 말입니다. 지금 나온 사람들도 황교안도 그렇고 누구도 내 말이 들리면 들리다고 얼마든지 반박을 해준다면 내가 토론을 10시간이라도 해줄 자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놓고서 그러면 그렇게 해놓고서 공천을 해서 그따위 공천을 해놓고 나서 선거를 이기를 바랍니까?
제가 두 가지만 예만 들었지만 민주당은 숨쉬고 잠자고 그 모든 것을 공천을 위해서 공천을 위해서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오로지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여의도 연구원 뭐 했어요? 지난번에 윤 대통령이 7% 이긴다 10% 이긴다 이준석이가 그 전날인가 나와가지고 7% 이긴다고 나발 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0.74% 이겼어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민주당에서는 그만큼 따라붙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하루만 늦게 했으면 우리가 지는 거예요. 선거 하루만 늦었으면 깨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공천을 이길 겁니까? 다음에 우리가 2024년에 이긴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요. 민주당이 그렇게 간단한 정당이 아니에요. 민주당은 목숨을 걸고 그야말로 사심없이 공천했어요. 지난번에. 그런데 이 웰빙 정당 그야말로 이 정당은 아직까지도 정말 사심없이 공천하고 나 같은 사람을 뽑아야만 국민의 힘이 살 수 있는 것을 다 네. 아니, 그래서 지금 뽑히기 위해서 네. 지금 나오신 거고 네. 지지자들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지나간 건 지나간 얘기고 예. 앞으로 잘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후보님이 나오신 거니까 그럼 후보님이 생각하는 우리 이제 국민의힘 대표로 나셨으니까 대표가 되셔가지고 공청을 하시면은 구체적으로 정치 개혁을 어떻게 하고 또 거기 정치 개혁 얘기를 조금 나중에 할 거면은 공청 방안이 뭔지. 예, 기본적으로요. 예, 예, 목소리를 조금 이 목소 이게 담질 못하기 때문에 차근히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말이죠. 국회를 개혁해야 돼요. 국회를 개혁해야 된다는 건 뭐냐? 일단은 기득권 세력이 계속 잡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장강의 뒷물이 앞물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가 되면 물려주고 물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기본이에요. 삶의 기본이기도 하고 이태계 선생은 77번을 조정해서 불렀으나 11번만 출사를 해요. 자, 지금 5선했다, 뭐 4선했다, 나이가 70이다, 80이다. 죽을 때까지 헤쳐먹겠다는 거야, 이것들이. 맞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뭐 한두 사람의 예언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국회의원은 국힘의 국회의원들 3선 이상 전부 다 물갈이하겠습니다. 싸그리 물갈이합니다. 혹시 한 놈이라도 좀 괜찮은 놈이 있다면 그건 예외입니다. 싸그리 물갈이하겠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젊은 국회의원을 50석 이상 만들어내겠습니다. 젊은 국회의원, 여기서 젊다는 것은 만 45세 이하를 말합니다. 만 45세 이하의 국회의원을 50명을 만들어내겠다. 자, 그 다음에 공천할 때 반드시 왜 경로당 그 정당이 되었냐고요. 왜 웰빙 정당이 되었냐고. 지금 국민의힘은 보면은 관료했던 사람들, 뭐 판검사했던 사람들, 높은 관직 지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차지하고 있어요. 민주당을 보세요. 민주당한테 배울 건 배워야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김남국이 언제 관료했습니까? 그 다음에 장경태 이런 사람들 세워가지고 세대교체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대교체 하겠다는 겁니다. 세대교체 하고 또 하나 이렇게 관료라든지 또 정치 뭐 국회의원 안 했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눈 씻고 찾으면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이 천하의 인재를 두루 구한다는 말이야. 이게 유비가 제갈공명을 찾듯이 저는 그렇게 노력해서 3분의 1 이상을 국회의원 한 번도 안 한 사람, 고관대직 안 한 사람을 찾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여러분 유튜버들 중에서도 정말 이 사람은 지혜도 있고 용기도 있고 애국심도 있다. 과감히 공천할 겁니다. 과감히 공천하겠습니다. 공천 혁명을 일으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3분의 1 이상을 제가 관료라든지 정치 이런 거 안 했던 사람들 중에서 공천할 것이고 50석 이상의 45세 이하를 찾아낼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자격시험 이런 거 폐지하겠습니다. 이준석이가 무슨 시험을 친다고 민주주의에서 시험을 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서도 얼마든지 국회의원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따위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로 망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거 폐지시키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사심 없이 우리가 천하의 인재를 두루 구해서 널리 신청을 받고 추천을 받아가지고 공정하게 이 공천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
그리고 훌륭한 사람들을 공천하겠다. 그러니까 공천혁명을 일으키겠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가장 기본입니다. 정치는 공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 황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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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감사하고 감사한 거는 여기 있는 유튜버 중에서도 적당한 사람은 추천하겠다 그러는데 당연한 겁니다. 저는 네. 그 후보님이 얘기하는 조건에 안 맞거든요. 저기 나이 50세 미만인데 지금 나이가 훨씬 오바돼 있고 그 다음에 집에서도 지금 뭐 무시당하는데 여기 가서 지금 제가 될까요? 우리가 이제 120개 유튜브 연합이잖아요. 제가 여기서 당대표가 된다면 약속하겠습니다. 120개 유튜브 연합 120명 중에서 적어도 한 명은 공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보다 저 유튜브 협회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뭐 전공이 방송이다 보니까 네. 공부도 그쪽으로 하고 그랬는데 유튜브 협회가 없으니까 이게 무슨 뭐 가짜 뉴스 얘기가 나오고 전 정권에서 저도 한 3년 그 한 4년 가까이 유튜브 운동하면서 저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했고 또 그 다음에 저는 정권이 바뀌기 전에 정권 안 바뀌었으면 저는 이민 가려고 어떻게든지 가려고 그랬는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3월 9일 날 유튜브를 일단 접었거든요. 근데 아마 여기 좀 하시는 분들이 유튜브를 정리하시려면은 더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뭐 여기서 복잡하게 못 드리겠습니다만 유튜브를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하나의 그 공기적인 어떤 그 언론으로 발전시키려면은 유튜브 협회가 만들어져서 자정을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후원을 해주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데요. 지금은 올드미디어, 레거시 미디어의 세상이 아니고 뉴미디어의 세상인 거예요. 세상은 기술 따라 바뀌는 거예요, 원래가. 네. 그래가 제도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것이고 또 이 기술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유튜브를 빼놓고는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 연합회 만드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그거는 네. 고마워요. 네. 한 명 추천해 주셨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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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습니다. 두 번만 시작! 맞습니다! 한 번 더! 맞습니다! 그 제가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때 그 저기 그 개소식 할 때 출정식 할 때 획기적인 공약을 많이 발표하셨는데 아까 말씀 중에 나온 얘기니까 제가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 그 김현수 하시니까 이재명 그 대표가 만약 기소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재명은 기소됩니다. 네. 기소된데 이재명은 옥중 공천을 할 겁니다. 제 예상으로. 그러니까 내놓지 않습니다. 이재명은 물론 내놔야 된다고 한쪽에서 얘기를 하지만 내놓을 사람이 아니고 결국 깜빵을 가더라도 거기서 총선 옥중 공천을 통해 가지고 다시 민주당을 장악하려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한테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이제 내놓지 않고 계속해서 국민의 눈에 어긋나는 기대에 어긋나는 그런 어떤 공천을 한다든지 그런 정치 행태를 보일 때 우리 국민의힘에 어떤 기회가 올 텐데 그렇다고 가만히 아가리 벌리고 있다고 기회가 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이 가진 또 엄청난 그런 어떤 노하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이제 국민의힘이 먼저 변화되고 먼저 쇄신되면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물론 원론적으로 말한다면 기소가 되면 구속이 되면 당연히 당대표를 내놔야죠. 하지만 이재명은 내놓을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뭐 그 공약 발표한 것 중에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이런 것 같은 게 나중에 아주 유용하게 써먹히겠네요. 그렇게. 그렇죠. 국회의원의 그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왜 만들어진 건지 그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말이죠. 이 국회의원이 입법권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왕권이라든지 행정권에 비해서 굉장히 약했단 말이죠. 그래서 국회가 말안 들을 것 같으면 이 왕이 국회를 잡아다가 가둬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국회의원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단 말이죠. 이때 불체포 특권이다 면책 특권이다 이런 걸 준 거예요. 그래서 특권 아닙니까 특권.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유튜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오히려 입법권이 지금 뭐 입법 독재다라고 말할 정도로 말이죠. 따라서 더 이상 이 시대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법 제도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맞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불체포 특권을 폐지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보시다시피 많이 악용이 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런 얘기고 그거 말고도 이제 국회를 개혁할 것은 많은데 국회의원의 여러 가지 특권을 많이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가진 특권 중에 하나가 아무리 잘못해도 한번 되면
4년 동안은 계속 해먹는다.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대통령도 탄핵이 있는데 국회는 그런 게 없어요. 국회의원은. 따라서 이게 바로 국회의원 소환제. 네, 그래서 소환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 하면은 당연히 국회의원이 정신 차리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국회의원의 세비, 이건 원래가 사실은 월급 개념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라든지 보좌관 수라든지 이런 것도 축소하고 그야말로 특권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 속의 국회의원, 국민과 눈을 나란히 하는 이 보조를 나란히 하는 그런 국회의원 만들겠다는 겁니다. 예.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좀 대단한 것도 나왔습니다. 예. 편하게 얘기하니까 박수를. 네. 앞으로 세게 얘기해. 예, 세게 얘기합니다. 박수 좀 많이 치세요. 네. 네.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도 박수를 치세요. 네, 유튜브 여러분 지금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유튜브 연합회 만들어 달라 했는데 아 국회의원 한 명 나오면 바로 유튜브 연합회 만들어집니다. 협회. 네, 유튜브 협회. 예. 네. 그 당 대표 나서면서 또 하나 이건 저 이해가 되면서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강화문에다가 이승만 대통령,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동상화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네. 구체적으로 무슨 뜻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통성을 확보하시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예, 예. 여러분, 저 종북좌파 세력, 민주당 안에도 종북좌파 세력들이 들어와 있고 이 종북좌파 세력은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들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 임시정부를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무슨 뭐 태극기도 안 달고 다니고 뭐 한반도기 달고 다니고 다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건국절도 부정하고 이게 뭐냐면 대한민국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무슨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 다음에 뭐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대한민국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대한민국을 인정해야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데 무슨 얘기가 됩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한반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나라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조선이 어떤 나라였어요? 고려가 어떤 나라였어요? 일개 양반이라든가 귀족이라든가 이런 놈만 잘 먹고 잘 살았지 나머지 국민은 나머지 백성은 도탄 유린 이런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으로 대한민국에 와서 백성이 자유를 갖게 된 나라예요. 자유라는 게 어디 있었습니까 옛날에? 모든 국민이 자유를 갖게 되고 박정희에 의해서 모든 국민이 쌀밥을 먹게 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 말입니다. 대한민국. 네,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갖다가 확립해야 된다. 자 이것이 바로 종북사파를 이기는 첩경이에요. 대한민국 인정하게 만들면 되겠죠? 그럼 대한민국을 갖다가 정통성을 세우는 방법이 뭐냐? 그럼 방법이 뭐냐? 그게 광화문 광장에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동상과 그리고 부국강병 대통령 박정희의 동상을 세우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게임 끝나는 거예요. 이승만의 기념관과 박정희의 기념관을 서울 한복판에 세우고 그들의 동상을 광화문에 세운다. 이거 광화문에. 왜 광화문이 중요합니까? 왜 광화문이 중요해요? 세종대왕 이순신 이승만 박정희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게임 끝나는 거야. 게임 끝나. 왜냐면 저 종북사파도 세종대왕은 부정 못하죠. 종북사파 놈들도. 종북수사파 놈들도 이순신은 부정 못하죠?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두 분의 동상을 세워서 체제 전쟁을 승리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통성을 우리가 확립한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파이팅! 파이팅! 너무 기업을 토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응원의 박수 한번 주셔야 됩니다. 제가 아직은 이 그 후보님 편은 아닌데 제가 사회를 보면서 후보님 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사회를 공평하게 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제일 낫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톤을 다운시키기 위해서 뭐 제가 하나 그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뭐 원체 이렇게 오늘 처음 뵈니까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이 뭐라고 그러죠? 이 몸집이 계신 분인데 이런 부분도 이제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인데 전작년 그 지하철 탑승 문제 이거 아시죠? 네. 예. 서울시하고 계속 부딪히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 이제 2일날 그 오세훈 시장님하고
아마 전장현 대표하고 만나가지고 타협의 길을 모색할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 후보님이라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길을 모색하시겠습니까? 아, 그거는 법치의 문제이며 동시에 인권의 문제예요. 네. 법치와 인권이 불확실한 곳이에요. 거기가 아주 첨예하게. 사실은 법치는, 법은 불법에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법은 불법에 양보하지 않는다. 이것은 아주 그 하나의 그 양보할 수 없는 명제예요. 그런데 불법으로 이 지하철을 멈추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죠. 하지만 한 인간의 무게는 전 지구의 무게보다도 무거운 거예요. 한 인간의 무게는 전 지구의 무게보다도 무겁다. 따라서 한 인간은 인권을 갖는 것이며 자유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할 자유,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고, 그 전장현 회원 여러분들의 인권도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치와 인권이 부닥치는 영역을 제대로 해결하고, 그리고 어디가 손해보지 않고 어디가 기울지 않게 하는 것은 굉장한 지혜가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협상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오세훈이라면 나는 전장현 대표와 3박 4일간 잠을 안 자고 토론할 겁니다. 그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뭐 덧붙여서 파퓰리즘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고. 맞습니다. 네? 그런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아유, 뭐, 역시 강신욱! 역시 나는 이렇게 돌진 이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민생에 대해서도 아주 세심하게 살펴보는 부분이 계시고. 아, 나 좋습니다! 예예. 예. 자, 그러면 또 박수! 저기 지금 이제 당대표 어차피 나왔으니까 당대표 경선 얘기 좀 하죠. 네. 누가 제일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제일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빼고는 지금 뭐 이런 사람들 얘기가 나오고 저런 사람들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정치를 몇십 년 했어요. 뭐 조그만 사람이 뭐 한 십몇 년 했어요. 그들이 어떤 정치를 했습니까? 이렇게 묻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누가 한 번 더 강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 자기 이름 얘기하면 그 다른 사람이 또 기분 나빠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안 하겠는데, 어쨌든 지금 등록하고 나서도 한 달 6일의 시간이 있습니다. 한 달 6일입니다. 그리고 7번의 토론회와 좀 합동 연설회와 4번의 TV 토론회가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면 반드시 뒤집어 없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예, 자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거는 그냥 만용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정도전처럼 준비해 왔고, 정도전이 아까 엄청나게 오랫동안 준비했다 그랬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준비해 왔고, 그렇게 정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권력의 본질과 위험성을 알고 있고, 권력을 어떻게 다뤄야 하고, 그리고 정치는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를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되면 자신 있고, 저를 갖다가 지금 국민들이 일부 모르시는 분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한 달이 엄청 긴 시간이에요. 한 달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지금 저보다 강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거론되시는 분들이 한 6-7분 되시잖아요. 네. 그런데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을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3일부터 합동연설회가 7번, 그 다음에 방송토론회가 4번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앞에 10일날 컷오프가 네. 예, 있는 걸로 그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뭐 제가 알기는 이게 벌써 전에부터 확정이 돼가지고 이게 시행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나 올라가시겠지만 만약에 안 되실 때는 어떻게 돼요? 아니 지금 그러잖아도 사장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민주주의는요, 절차적 민주주의라고 그래요. 이 절차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아니면 독재면 절차가 무슨 필요가 있어. 얘 죽여 그러면 죽이면 되는 거고, 재판 뭐하러 해, 그냥 죽이면 되지. 왜 재판하는 겁니까? 절차 때문에 재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국회에서 표결하고 왜 하는 겁니까? 만약에 독재 같으면 표결 왜 해, 그냥 해버리면 되는 거지. 절차 때문에 표결하는 거 아니에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차인 거예요. 자, 그러면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예요. 독재 같으면 선거 뭐하러 해? 얘 시키면 끝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냥 대통령이 얘 꽂아놓으면 끝나는 거지.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선거, 이 국민의힘 경선에서 이 절차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뭔가 공정하지 않다는 얘기가 지금 막 퍼져나가고 있어요. 맞습니다! 공정하지 않다, 지금 뭔가! 자, 보세요. 2월 10일 날 컷오프를 한다고 그럽니다. 좋아요, 컷오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30명이 나왔어. 그럼 30명이 전부 다 토론하고 30명이 합동연설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0명은 안 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만큼 하자 그러면 7명으로 줄인다. 뭐 그건 가능해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도 컷오프 규모를 안 정하고 있어요. 세상에 2월 2일부터 3일 요 양 이틀간에 등록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안 정했습니다. 원래는 1월 26일 날 정하게 돼 있었어요. 1월 26일 날. 이 절차를 어긴 거예요. 그러고서는 1월 31일 날 내일로 밀어놨어요. 그걸 내일로 밀어놨어요. 여기 이제 살살 눈치를 보는 거야. 나경원이 나오나 안 나오나. 자, 또 뭐냐.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처음에 유흥수 위원장이 4, 5명을 본선에 올린다 그랬어요. 4, 5명. 4 내지 5명. 근데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3명에서 자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 결선 투표까지 있는데 왜 3명에서 자릅니까? 안 됩니다. 어? 잘라야 될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그러면 4명이면 관리를 못합니까?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것이 바로 꼼수를 부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따위 연설을 해놓고 와서 나중에 당원들이 승부하기를 바랍니까? 이것을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분명히 경고하건대 그따위 꼼수로 경선을 한다면 절대로 당원들이 승부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힘은 반드시 망가질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놓고서 민주당을 이기길 바랍니까? 분명히 경고합니다. 유흥수 선관위원장이 4, 5명을 얘기했고 그리고 관리 가능한 선에서 국민들한테 선택권을 줘야 되는 거예요. 선택권. 천천히 말할게요. 왜 선택권이 중요한가? 왜 합동토론회를 하는 것인가? 왜 합동연설을 하고 토론회를 하는가? 알리기 위해서. 강신업은 어떤 사람인지, 조경태는 어떤 사람인지, 황교안은 어떤 사람인지를 알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잘라버리고 그러면 그럼 조경태 저기만 올리지. 김기현하고 그냥 안철수만 올리고 두 명에서 자르지. 그렇죠. 뭐하러 세 명을 올려? 두 명에서 자르고 결선도 다 없애버리고 그냥 끝내버리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만약 이따위 경선을 한다면 이거는 저항권을 발동시켜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저 강신업은 분명히 얘기하건대 그따위 경선을 하고 그따위 꼼수를 부린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맞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님, 제가 농담 한번 하겠습니다. 네네. 후보님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게 지당하신 말씀 같습니다. 마이크가 수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네. 중간에 하우링이 한 번도 안 났습니다. 아니 제가 사실 좀 천천히 말씀드리면 그렇잖아요. 이제 관리 가능한 선에서 올려서 그 사람들이 토론도 하고 연설도 하고 그래서 당원들이 아,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구나 어떤 공약을 갖고 있구나 저 사람이 인물 때문에 되겠다 안 되겠다 이 판단을 해가지고 그들이 저 선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차피 결선 투표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두 명 중에서 50%가 안 나오면 또 결선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흥행도 하고 민주당이 얼마나 부러워하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됐어 그럼 모두가 박수 보내주고 모두가 다 같이 행복하고 하고 이런 문화를 만들어야지 뭔가 찝찝하게 이거 이상한데? 이거 이상한데? 그러면 누가 그걸 승복을 하겠습니까? 겉으로는 승복을 할지 몰라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 사회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민주주의 사회는 총칼로 할 수 없는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고 그게 뭐 김정은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저 정치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국민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국민 마음대로. 국민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심지어 조선시대도 왕 마음대로 못했어요. 조선시대가 왕 마음대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요. 마찬가지로 국민, 당원, 지금 이제 당원 민주주의 아닙니까? 당원들의 의사에 맡기고 절차를 밟아가지고 정말 축제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맞습니다. 강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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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업!
아니 지금 이제 그런 뉴스가 나왔다는 건데 내일 발표를 해요. 그래서 제가 미리 그런 꼼수 부릴 생각 하지 말라고 미리 경고를 보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아까 말씀 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이 역사가 만들어내신 분이고 시대가 만들어내신 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대표님도 대표가 되시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을 잘 도와가지고 이 시대의 역사를 바꿔보시겠다는 그런 말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하시는 분들하고 어떻게 다르게 좀 역사를 바꾸시겠습니까? 아 저는 말이죠. 어떻게 도와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정치를 안 하시던 분인데 사실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민초가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만든 게 아니에요. 국민의힘은 나중에 그냥 숟가락 얹은 거고 실제는 우리 국민들이 불러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국민들이 불러내가지고 결국은 대통령으로 세운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국힘은 자기들이 마치 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것처럼 전부 공이 있는 것처럼 지금 뭐 거기 무슨 핵관이다 아직 말하기도 싫어 핵관이다 무슨 이런 사람들이 아 지금 둘러싸고 이렇게 저렇게 한다 이런 우려가 많은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한 것은 시대적 요청이라고 보거든요. 그 시대적 요청이 뭐냐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경제라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나라의 기강을 세우는 거예요. 기강. 나라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경제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자, 기강을 세우는 일인데 지금 종북수사파가 아시다시피 이 나라를 갖다 존먹었잖아요. 사실은 80%를 거의 다 먹었었어요. 이미. 낙동강 전선만 남고 다 뺏겼어. 그런데 이러도 종북수사파를 척결하고 그야말로 이 무너져가는 이 종북수사파에 의해서 이 나라를 구하려고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국민에 의해서 옹립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럼 할 일이 뭐냐.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서 이 나라의 기강을 세우는 겁니다. 또 나라의 기강이 뭡니까? 바로 법치입니다. 법치.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주의를 확산시킨 그런 위대한 대통령의 자유. 우리나라는 자유가 없었다니까요. 조선시대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백성이. 고려시대 자유가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 와서 우리 국민들이 자유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유 했던 겁니다. 자유당. 물론 그 폐해가 있긴 했지만 이승만의 자유라는 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두 번째, 박정희는 뭘 했는가? 박정희 정신은 공화정신이라고 그래요. 공화정신. 새마을운동. 우리도 하면 다 같이 잘 살 수 있다.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서로 도우면서 근면자조협동. 이게 공화주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공화주의 정신을 구현한 대통령이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는 뭐가 필요한가? 법치주의가 필요한 거예요. 법대로 안 한다니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법대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이 다 무너져버렸어요. 우리나라 헌법 제11조 2항은 뭐라고 써놨느냐? 사회적 특수계급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떤 이유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특정 지역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특정 지역 사람들이 지금 좋은 공무원을 다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학생 운동권 했다고 그래가지고 서른 같은 놈들이 왜 저기 법 만들어가지고 그 특별법 만들어가지고 자기 자식들한테도 그거 아시죠? 예, 네, 그거 법 만들어 그랬잖아요. 민주화 유공자 예우법 만들어가지고 자기 자식들한테 그 혜택 주려고 하다가 그때 김영환 장관이 반발하면서 나 5.18 유공자 이 예우 안 받겠다라고 내려버린 거 아니에요? 아시죠? 기억하시죠? 그래가지고 제가 김영환 장관 만나가지고 그때 바로 제가 글도 쓰고 막 그래가지고 김영환 장관을 뭐 제가 영웅 만드는데 일조했었어요. 사실 그게 왜 중요한 겁니까? 그게 바로 이 나라가 특수계급, 특권계급을 창설하고 지들끼리 나도 해먹고 나 장관 해먹고 운동 좀 했다고 그래가지고 장관 하고 나서 나만 해먹기가 이게 조금 이제 저기단 말이야. 자식들한테도 물려주려고 그러고 또 거기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노조 보세요. 노조. 기아차 노조 같은데 한 1억씩 받는데요. 그 다음에 노조 그 간부하면 한 1,500만원씩 법카를 쓴대.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자기 자식도 거기 집어넣고 거기다 다시 이제 노조 집어넣어가지고 마르고 닳도록 헤쳐먹으려고 그러고 이게 어떻게 이게 민주주의 나라고 공화주의 나라고 법치주의 나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 시대의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의 사명을 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법률가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그런 사상과 자유 이런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제가 얼마든지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서 이 나라의 법치를 공정과 상식을 반드시 구현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하고 같은 법을 하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맞는 게 맞습니다. 공통분모가 많으시네요. 그러니까
또 거기에 또 그 뜻도 같이 세우고 가치도 같이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그 법하고 다른 쪽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예, 예, 그러죠. 예. 아니 부담스러운 안 여쭤봐도. 아니 전 뭐 저는 부담스러운 게 없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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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질문을 해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이 지금 우리 그 국가 내부 사람들끼리 막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지금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그 우리 바로 그 휴전선 위에 김정은이 핵기업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히들 우리는 핵을 이고 살아야 된다 이런 불안 속에 살고 있는데 북한하고 관계, 우리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또 김정은이 그 구체적으로 핵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상수일까요? 원래가 이제 그 나라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법치는 내부의 적으로부터 지키는 것이고요. 국방과 외교가 외부의 적으로부터 지키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국방과 외교를 같이 말했잖아요, 제가. 이 잘 모르는 사람은 국방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외교의 중요성을 몰라요. 그런데 외교가 때로는 더 중요한 거예요.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합종연행을 하는 거예요. 합종연행, 옛날에도. 그래서 미국의 한미동맹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미동맹이. 건국 이념입니다. 이 한미동맹이. 근데 한미동맹이 무너지면 끝이야, 사실은. 대한민국은 미군 철수하면 끝이에요. 그렇게 한미동맹이 중요하다. 그럼 한미동맹과 연계해서 북한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핵을 만들어서 가져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미국이 원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을 우리가 방어하는 방법은 한미동맹 속에서 북한을 견제할 수밖에 없다. 그럼 뭐 전술핵을 갖다가 뭐 뒤로 와서 배치를 해야 되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지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 안에 갖다 놔야 되느냐? 그건 아니야. 일본에 있어 이미. 그 다음에 괌과 오키나와에 이 얼마든지 그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렇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핵은 만들 수 없다. 그 왜 그러냐? 한미동맹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저는 어쨌든 여기서 북한을 다루는 방법을 하나 생각하면 외교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강조를 할게요. 외교. 그러니까 이 힘과 이 또 강약을 잘 조절해 가면서 이 김정은이를 잘 달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금은 좀 강으로 나가고 있어요. 근데 필요해요. 때로는 강으로 나가고 때로는 좀 들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할게요. 부모가 자식을 마음대로 못해요. 자식을 마음대로 못해서 어떤 때는 때렸다가 어떤 때는 을렀다가 그러죠? 똑같아요. 북한을 다루는 방법은 부모가 자식을 다루는 방법과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말할게요. 네. 강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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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그 부모들은요, 요즘 젊은 부모들 보면은 자식을 때릴 수가 감이 없어요. 일일이 순고하고 그런데 어떻게 때립니까? 그러니까 강과 약을 혼내기도 하고 예, 예.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때리는 게 그래서 북한 예. 때리는 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예. 똑같아. 북한을 뭐 그냥 갖다 폭격해버리면 되겠네.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젊은 정치를 하시겠다 이랬는데 네. 젊은 정치를 하시겠다니까 좀 뭐 새로우실 것 같기도 하고 어떤 후보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도 남녀 공동 징병 제도를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러면서 우선 민방위를 남자 여자 다 같이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신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그 취지가 뭔지는 제가 조금 알 것 같은데 예. 민방위라는 말 자체가 잘못됐어요. 왜 민방위를 받아야 됩니까? 여성분들도 긴급 상황에 대처해서 예를 들어서 구호 내지는 또 자신을 갖다 보호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교육을 받는다든지 그건 뭐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고 보지만 군사적 개념으로 그러니까 남자가 군대 가니까 여자도 민방위 해야 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맞습니다. 그거는 포퓰리즘인 것이고 그런 식의 포퓰리즘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지금 45분 동안 제가 질문을 하고 또 네.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저는 법만 할 줄 알았는데 오늘 좀 바뀐 게 뭐냐면 여러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고 그럼요. 소신을 가지고 계시고 가치를 분명히 하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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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여러분들이 너무 열렬하게 이렇게 지지를 해주니까 제가 기가 죽어가지고
이렇게 립서비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로 최고입니다. 예, 그 제가 아까 얘기를 했는데 혹시 그 저쪽 누구 그 지지하신 분들이나 누가 오신 분 중에서 혹시 또 뭐 여쭤볼 게 있으면 좀 질문을 해주시면. 뭐 유튜브 여러분도 괜찮고 누구든지. 아니요, 저, 예, 예. 저쪽 분들. 네네네. 먼저 드리고요. 네. 또 막상은 또 하라는 분 또. 자 그럼 질문할 것까지 다 말씀을 다. 그래서 몰빵 지지를 한 걸로 지금 제가 이해를 하고. 질문할 게 없습니다. 예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튜브 중에서 저 무슨 질문하실 게 있으면 좀 예 자기 소개 좀 하고 하십시오. 소개를 좀 없고 저 이제 유튜브라고. 그 보수 쪽에 두 분은 10만 유튜브. 깜빵에 가셔가지고. 센 고생을 하고 그리셨는데 정권 들어와가지고 1년이 지났는데 두 놈은 아직까지 깜빵에 안 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아스팔트 저희가 7년 동안 투쟁을 해가지고 이 정도까지 이제 정권을 저희도 이제 교체하는데 바꾸는데 역할을 했는데 지금 그 풀뿌리 시민단체들 같은 경우가 굶어죽고 있고 그래요. 이 대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좋은 질문인데 이거를 알아주고 그리면은 깜빵 정권 만약에 되고 그러면 갑니다, 보도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는 기본적으로 인사를 하는 정확한 원칙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인사를 할 때 첫 번째가 능력을 보는 거예요. 능력을 쫙 1단계부터 18단계까지 나눠요. 능력을 1, 2, 3, 4. 물론 이제 능력이라는 게 다 전문적인 어떤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능력을 나누고 그 다음에 공적, 정권 창출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국민의 힘을 위해서 이 보수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 이 공적을 1단계부터 18단계로 쫙 나눠요. 그런 다음에 짝대기를 거요. 짝대기를 거서 이쪽에다가 우리가 이제 줄 수 있는 정무직 쫙 이걸 장관부터 시작해서 많은 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능력도 1등급이고 공적도 1등급이면 1등급 자리를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장관 준다든지 아니면 공기업 좋은데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능력은 1등급인데 공적은 뭐 3등급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능력과 공적은 능력이 1등급이면 공적이 3등급이면 3등급 정도 줘도 뭐 문제가 없겠죠. 근데 공적은 1등급인데 능력이 5등급밖에 안 돼. 근데 능력이 5등급밖에 안 되는데 공적이 1등급이라 해서 1등급을 줄 수는 없어요. 그때는 5등급을 주는 거예요. 5등급을. 국민을 우선해야 되니까. 제 말이 왜 중요하냐. 옛날에도 난이 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이시의 난, 이괄의 난이 전부 다 인조반정, 중종반정 이런 때 제대로 이 공훈을, 상훈을 주지 않아서 일어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니 정권 창출에 노력을 했으면 당연히 줘야죠. 맞습니다. 문재인은 심지어 말이죠. 문재인이 왜 그렇게 40%를 유지한지 아십니까? 그렇게 정치를 잘못했는데도 부동산을 갖다 25번을 실패하고 수많은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40%를 유지한 이유가 문재인은 하나부터 과장급까지 전부 다 지 공적 세운 사람들한테 줬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이 좌파들은 나눠먹을 줄을 아는데 그리고 보상할 줄을 아는데 우파들은 혼자 처먹어요. 지금 혼자 처먹는다 이 말입니다. 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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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제가 정권을 잡는다면 여기서 정권이라는 당권이지 당권. 당권을 잡는다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당권을 내가 잡는데 공적을 세운 사람들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쫙 리스트를 뽑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내가 줄 수 있는 자리가 있잖아요. 당직이 있을 것이고 뭐 공천이 있을 것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짝대기를 그으면 답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줄 수 있는 사람은 주는 거예요. 그런데 공적을 세운 사람 중에서 어떤 능력, 특별한 능력 있는 사람이 없어. 그때는 밖에서 데려오는 거예요. 밖에서 데려오는 거야. 이 능력을 가진 사람이 민주당에는 있는데 우리는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이라도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왜? 국민을 위해서 이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민주당 아니라 그 사람이 저 외계인이라도 데려다 써야 되는 거예요. 왜?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정치는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국민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어떻게 공천을 하고 어떻게 자리를 주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물었는데 당연히 정권 창출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걸맞는, 무조건 좋은 거 주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능력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다 말하는 거예요. 학식 이런 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애국심, 지혜, 용기, 그 사람의 어떤 인품 이걸 다 말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보고 그 다음에 공적이 있는가를 봐서 이걸 짝대기 거서 줄 수 있는 자리를 찾아서 그러면 이 사람은 능력은 아니, 공적은 있는데 능력이 안 돼. 그러면 좋은 자리 못 줘.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우연이라도 우연장은 못 주더라도 어디 우연이라도 줘가지고 적어도 자기의 어떤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도 몇십만 원이라도 타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맞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걸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가 대가리가 있어요. 아니 정무직이 원래 그렇게 주라고 있는 자리야. 정무직, 그러니까 시험 봐가지고 본인 치료 공무원 이런 자리는 줄 수 없지만 정무직이 뭐예요? 장관 정무직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렇죠. 네. 공기업 다 정무직 아닙니까? 공공기관. 맞습니다.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수 정권은 시가 정권을 잡으면 지 잘라서 된 줄 알고 완전히 깡그리 무시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다. 지금도 변한 것 같습니다. 강시력! 강시력! 깜빵! 강시력! 예, 그래서 깜빵 갔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예, 맞습니다. 시원하시네요. 맞습니다. 자, 다음에 그 안동데일리. 여기 질문 있으시대요. 네. 질문 있습니다. 네. 그 마이크 혹시 여기. 아니 그냥 할게요. 예, 예. 네. 저도 강신호 우리 저기 후보님을 자세히 알고 이렇게 지지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공약이 남타 후보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정말 획기적이고 참신하고 신선하고 돌풍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공약이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 여러 가지 정말 다 그 정말 금쪽 같은 공약들 중에서도 저는 가장 현실적인 게 어떤 거냐, 어떤 데 기대를 했냐. 사법 개혁입니다. 그래서 권순일, 박영수 이런 사람들 다 지금 땅에 쳐놔야 되고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 손대야 되는데 그게 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말만 하지 실질적으로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무슨 얘기 하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잠깐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저기 시간을 제가 아까 그 할애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기간 시간 안에 질문자가 많으니까 질문을 좀 해주십시오. 토론을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그러셔야지 많은 사람들이 네, 할 수가 네.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지 아까 그 부분이 건데. 뭐냐면 대법관 변호사 개혁 금지 네. 그걸 하시겠다고 공약한 그 얘기 말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준석이처럼 몰아내시는 예. 예, 그게 뭐냐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당권을 잡아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을 바꾸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칼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뭐에 의해서 바뀌느냐? 제도를 바꾸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도를 바꾸면. 그래서 그런데 제도를 어떻게 바꿔요? 법으로 바꾸잖아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제도를 법으로 바꿔요. 그래서 바로 국회가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도 중요하지만 국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0석을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200석을 차지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법을 개정하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법을 어떻게 개정하느냐? 대법관 변호사 개혁 금지 법으로. 맞습니다. 법으로. 법은 조직법에다 만들면 돼요. 변호사법에다 만들면 돼. 맞습니다. 변호사법에 한 줄만 넣으면 돼. 맞습니다. 대법관을 지낸 사람은 변호사 개혁할 수 없다. 끝나는 거야. 맞습니다. 그렇게 바꾸는 거야. 그렇게 세상은.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전관 예우가 문제잖아요. 전관 예우 판검사 해먹고 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이것 때문에 피눈물 흘리잖아요. 제도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호사 시험과 판검사 시험을 분리시키면 되는 거야. 맞습니다. 변호사 시험과 판검사 시험을 분리시키면 되잖아요. 그럼 공무원 선발법 바꾸고 변호사법 바꾸면 끝나는 거야. 제가 그렇게 그래서 제가 당권을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당권을 차지한 다음에 법으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제도 변화를 통해서. 제 됐죠? 네, 그리고 지금 그리고 지금 권순일 깜빡 안 가고 있잖아요. 어? 뭐 박영수 깜빡 안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가 빵 하나 훔쳐먹고도 장발장은 깜빡 가고 어떤 분들은 천억을 쳐먹어도 깜빡 안 가고 이게 바로 잘못된 사회잖아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 제가 법조인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거 반드시 제가 당권을 갖게 되면 국회에서 아니 대통령께도 말씀드리고 아니 대통령도 하실 거예요. 이제 하실 거지만 어쨌든 간에 박영수가 이리 얽히고 저리 얽혀서 못한다는 소리 파다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예요. 어차피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한테 좀 뭐 은혜도 있고 그 사람하고 무슨 관계도 좀 있어. 그렇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은 어떻게 합니까? 형제도 죽여버리잖아요. 읍참마속. 어차피 읍참마속을 하는 거야. 그냥 한칼에 베버리는 거야. 맞습니다. 그래서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 무슨 박영수하고 같이 특검을 했으니까 어쩌고 그런 걱정들 하시잖아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특검 아니라 뭐 할아버지라도 뵐 때는 뵈는 거야 그냥. 맞습니다. 뭐 뵐 것이고 제가 또 당권을 잡으면 윤석열 대통령께도 말씀드려서 그때까지 안 하고 계시다면 하도록 말씀드릴 겁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강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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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 충분하시죠? 네, 충분하시죠. 자, 그러면 아까 강신업은 당대표 되는 길이 조재일 그 안동대일 대표께서 네. 질문 주십시오. 질문을 해주십시오. 네. 토론하지 마시고. 마이크가 없나요? 마이크 없나요? 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적하는 것이 지금 우리 일반인들은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정치권에서 반민주적이고 권위적이고 그다음에 그 반헌법적인 그런 발상을 지금 민주당이면은 우리가 말을 안 하겠는데 국민의힘의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반민주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게 그 기본과 원칙, 아까 말씀하신 그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까 그 지금 그 선거가 민주주의, 민주적 절차에 의한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됐는데 지금 150여 건 이상이 됐습니다만은 지금 대법관들이 그것을 그 이 날짜도 보이고 있고 그 재판 진행을 과정을 보면 그 대법관의 지위를 이용해서 그 함부로 법을 재단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 진실, 그리고 아까 불공정, 그리고 아까 또 말씀하신 게 이게 불공정인 홍구파가 옛날에 홍구파가 살인파들을 쳐내쳤습니까? 그때처럼 지금 우리 강신업 변호사도 의교와 폐기는 있는데 지금 힘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홍구파와 같이 권력을 지금 쥐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는 그 자유대한민국입니다. 지금 민주 절차, 절차 아닙니까? 절차죠. 그리고 그래서 이런 그 제가 언론도 보니까 같이 한통 써야 돼가지고 지금 우리 신진 인물, 새 인물들이 진입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정선거와 지금 반민주적인 지금 논의되고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그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지 이게 출발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몇 가지를 물었는데 하나는 부정선거, 그 다음에 부정경선, 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신경선 아까 얘기했고 네, 시민들의 어떤 그 정치 신동력 그쪽만 얘기해 예, 그런 것들을 좀 묻고 있는데요. 제도. 네, 어쨌든 뭐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입장을 견지하는 겁니다. 어쨌든 국민의 힘에서 부정선거가 없다고 바락바락 우기는 바퀴벌레 같은 놈들이 있어요. 오히려 부정선거를 얘기하면 그 사람을 바퀴벌레라고 몰고 민주당에서 그러면 이해가 가요. 민주당에서 그러면 왜 국민의힘 당대표라는 자가 부정선거 얘기하면 완전히 걔를 갖다 바퀴벌레 취급하고 막 그랬죠 아시죠? 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잖아요. 정치란 국민들의 의욕을 풀어주고 국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실현시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품었다면 적어도 조사를 해야죠. 맞습니다.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과를 말하면 되는 거지. 조사도 얘기 안 하고 없다. 지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지가 신이야?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제가 당대표가 되면 국민의힘 산하에 부정선거 감시위 조사특별기구를 만들겠다. 그래서 조사 절차에 들어가겠다. 저는 있다 없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혹이 있으면 조사해야 된다는 거야. 왜?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것이고. 부정경선은 말이죠. 지금 부실을 이 부정경선 의혹이 지금 자꾸 불거지고 있잖아. 누구를 찍어서 그 사람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민주당한테 집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민주당이 무조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민주당은 무서운 정당이에요. 공천하는 걸 보세요. 공천하는 걸. 아까 오세훈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나경원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것뿐이 아니에요. 모든 한 군데 한 군데를 전부 다 이기기 위해서 걔들은 정말로 이기는 공천을 했고 국민의힘은 그때는 국민의힘이 아니고 자유통합당인가 지랄인가 그 당이 개판 공천을 하는 바람에 망한 거예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백전백패예요. 백전백패. 2024년에 마치 국민의힘이 이길 것처럼 다 이긴 것처럼 말해요. 윤석열이 대통령 됐으니까 또 이길 거야. 웃기는 소리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전멸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저는 아, 또 뭐 신인을 갖다가 또 저 같은 사람이라든지 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공평한 기회를 주고 공평하게 해가지고서 아, 기득권도 나 이길 수 있으면 이기는 거고 새로운 사람이 이길 수 있으면 이기는 거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언론이라든지 내지는 그 기득권 세력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어,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못 들어오게 하고 스크럽을 짜고 그러면 망하는 거지 뭐 별로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국민의힘이 그렇게 기대를 걸진 않아요. 국민의힘에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이번에 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제가 이 경선에서 얼마나 성과를 내는지를 보면 국민의힘의 미래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아까 그 신진세력 그냥 신인 등장하는 것들 제도적인 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그거는 간단하게 좀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겠습니까? 아니 신인을 등장하는 방법이 바로 공천하는 것이고 공천을 해야 신인이 이 국회의원이라든지 지방의원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천혁명을 일으켜야 되는 것이 하나고요. 신인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지금 시간이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정치인은 양성되는 것이라고 봤어요. 플라톤 위대한 정치가 있잖아 옛날에 네. 철학자 정치는 양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학교를 만들어요 그래서 길러내야 돼요 길러내야 돼 그래서 시의원 하다가 국회의원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국회의원을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시의원하고 지방의원하고 경험을 쌓은 다음에 그 사람들 중에서 괜찮은 사람들을 공천하고 그럼 저는 만약에 당권을 잡으면 우리 지금 국민의힘의 시의원, 국민의힘의 또 부의원, 또 뭐 구청장 이런 거 했던 사람들을 전부 다 리스트를 갖다가 제가 체크하겠어요. 체크해가지고서 이 사람들 중에서 괜찮은 사람, 이 사람들을 공천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정치인은 길러지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인을 기를 겁니다. 옳다! 강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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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최고! 특별히 질문하실 거 없죠? 아, 황 대표 간단한 질문만. 오늘 그 미디어들이 이렇게 유튜브 미디어들이 와서 우리 강신혁 후보님을 조명함으로 인해서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과 같은데, 근데 시중에서의 그 여론조사는 양 1, 2위를 지금 이렇게 선전선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안 믿어요. 아, 근데 실질적으로 그 부정 경선을 관리하는 중앙선관위 이게 맡긴다면 그게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그 사전에 그런 부분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어떻게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요? 그만큼 선관위가 참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선관위는 법원만큼이나 공정한 기관이고 굉장히 그 국민들의 신뢰를 100% 받아야 되는 기관이거든요. 근데 선관위가 지금 못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왜 선관위한테 맡겼느냐 국민의힘에 사지 그럼 국민의힘은 믿을 수 있습니까? 어차피 뭐 그거는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선관위가 엉뚱한 저기 하지 말고 그런 걸 잘해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뭐 또 그런 의혹이 있다 그래서 또 그것이 사실이라고는 또 확정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많고 선관위가 뭔가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는 그런 의혹이 있는데 제가 선관위원들께서도 선관위에서도 좀 듣고 계시다면 이런 국민들의 어떤 걱정 이런 것들을 불식시켜서 제대로 된 그런 경선 관리를 해주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질문 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약간 국민의힘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룰을 하는데 그 룰이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얘기를 네, 말씀드리는 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네. 처음에 말씀드리고. 잠깐만요. 여기부터 이렇게 물어보지만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시청자를 대신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보면 한 3-40만 그 구독자가 다 있는 사람들인데 합하면 시청자를 대신해서 꼭 이거는 물어줘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안 물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물어도 되겠습니까? 네. 상당히 좀 예민한 부분이라서. 네. 예.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그 후보님께서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을 만드셨다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있는데 자 제가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들 일반 여기도 기성세대가 계시는데 젊은 세대는 그렇지 않지만 기성세대는 대통령 부인 그러니까 대통령의 부인을 그 모델을 유경수 그 여사를 모델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저 후보님께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현재 이 시점에서
대통령 부인의 역할이라든지 활동 범위라든지 또 쉽게 말하면 모델 이미지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대통령 부인, 영부인께 이제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있고 다 좀 달라요 사실은. 근데 사람은 탤런트가 있어요. 각자 탤런트가 있어요. 잘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음악 잘하는 사람 따로 있고, 미술 잘하는 사람 따로 있고, 스케이트 잘 타는 사람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또 축구 공 잘 차는 사람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여사님이 잘할 수 있는 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가와 국민의 어떤 그 위상을 높일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디 가가지고 봉사를 해야 돼, 설거지를 해야 된다, 무슨 뭐 박스를 날라야 된다, 그런 어떤 고정관념, 유경수 여사가 뭐 저 소록도를 갔으니까 소록도를 가야 된다, 물론 갈 수 있죠. 하지만 김건희 여사가 잘하는 건 뭐냐면, 원래가 예술 감독 하셨어요. 예술 감독. 그러니까 그림 같은 거 들여다가 정말 샤갈전 같은 거, 세계적인 그림 같은 거 들여다 전시한다든지 기획 전시 이런 거에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능력이 있고 또 외교적으로 또 자태라든지 여러 가지 그 빛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여러분 몇 번 그 뭐 바이든하고도 사진 찍고 이렇게 외교 무대에 나가서 빛나는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김건희 여사가 잘할 수 있는 게 외교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외교. 이 여사의 외교는 외교관 100명보다 나올 수 있어요. 이 한 방의 사진이, 바이든하고 찍은 한 방의 사진이, 바이든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이든이. 이게 세계로 퍼져나가면 그냥 이 한 장의 사진이 1000명의 외교관보다 나은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를 여기서 잠깐 설명할게요. 미국 상원의원을 한번 만나려도 6개월 전에 예약 안 하면 못 만나요. 미국 상원의원이 세계 사람들이 전부 다 나와서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살 팔짱 꼈다, 왜 팔짱을 끼냐 이런 이따위 소리 하고 있는데, 하여튼 여기 길게 말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여사님은 여사님이 잘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교 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대통령 잘 내조할 수 있는, 내조를 또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성과를 내고 또 잘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뭐 이왕 말 나온 김에 네. 맞아 죽을 생각하고 네. 좀 집요하게 지금 말씀 많이 하셨는데, 김건희 여사께서 이렇게 보면은, 이, 사실 실제와 다르게 뭔가 좀, 그, 저, 좌파들의 어떤 그 노름에서 와전된 부분이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바꿔 얘기하면 일반인들이 김건희 여사가 어떤 분인지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아까 외교의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그 다음에 전시 기획의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데, 그거 말고 우리 일반인들이 좀 알아야 될 무슨 뭐 좀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한 두 가지만 좀 얘기를 해줄 수 있으십니까? 글쎄 뭐 저는 김건희 여사 얘기를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어차피 물었으니까. 제가 이제 알기로는 굉장히 소탈해요. 사람이 소탈하다는 건 되게 좋은 장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있잖아요. 돈 좀 있고 좀 배우고 그러면 까탈스럽고 뭐 귀족같이 뭐 뭐 이렇게 그런 사람 교만하고 뭐 신발도 닦아하고 쫙 내밀고 뭐 이런 내가 굉장히 소탈하고 그리고 겸손하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왜 그 가끔 저 나오는 그런 그 목소리 또 말씀해서 그런 걸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탈하다. 사람들과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가는, 그러니까 친화력이라고 그래요. 친화력. 친화력이 탁월하다. 저는 그렇게 느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뭘로 보느냐면은 그 사람이 인간에 대해서 얼마나 예의를 갖고 있는가로 봐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위대한 것은 바로 다른 인간을 가장 그 뭐랄까 뭐 부처도 마찬가지고, 부처는 어부를 만나면 어부의 말로 대화해요. 그리고 농부를 만나면 농부의 말로 대화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위대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김건희 여사도 이 인간에 대한 예의가 있어요. 그래서 동물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이 지금 11마리인가 길러요 지금. 개와 고양이를. 그건 그거 하나만 봐도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인간도 사랑해요. 맞습니다. 그렇게 말.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사랑과 동물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까지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이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 예, 제가 이 정도 물으면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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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깊은 거 알면 다치지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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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자, 마지막으로 그럼 김건희 여사님과 관계해서 우리 후보님이 이 나서는데 뭐 요즘 얘기로 흔히 미략을 받았습니까? 아니면은 그 후보님 나섰을 때 여사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리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뭐 그런 거는 노코멘트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노코멘트. 예. 아니 그래도 뭔가. 예, 어쨌든 뭐 속마음은 모르죠. 뭐 어쨌든 제가 이렇게 이제 나선다는 거를 알려는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는 없었습니다. 아, 여기 오신 분들이나 우리 네. 후보님이나 이심전심으로 기대는 하실 네,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따뜻한 분이시라니까 네, 네. 특히나 또 그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맞아요. 그리고 고마움을 아시는 분이에요. 고마움을 이렇게 받으면 굉장히 그거를 그 아시는 분이다. 근데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 많아요, 사실은. 맞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약속한 시간이 한 7, 8분 남았는데 너무 열변을 토하시고 열정이 많으셔가지고 그래도 다음 할 일을 위해서 우리가 좀 세이브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뭐 잠깐만 예, 예 말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만 하시고 예. 덧붙여서 앞으로 내가 당대표 되기 위해서 뭐 필생 전략이 있으시다 어 그거 있으시면 그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면 예, 뭐 좋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오늘 제가 격정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또 전달이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못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 정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벼슬 뭐 그런 생각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정도전을 얘기한 이유도 저는 비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라든지 많이 좀 알려주시고 다만 이제 정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특히 기득권 그 스크럼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언론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제가 이제 제 꿈을 펼치는데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5%만 가능성이 있으면 도전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전하는 것인데요. 저는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인사 대천명 제 할 일을 다하고 우리 당원 동지들과 국민들의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또 우리 국힘 지도부하고 그 다음에 국힘 선관위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꼼수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다시 한번 꼼수를 부렸다가는 이긴 것 같으나 진다. 이게 겉으로 이겼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졌다고 해서 지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정정당당하게 하고 그래서 그 누가 이기든 제가 이기면 더 좋고 정정당당하게만 한다면 그 누가 이겨도 저는 그분을 도울 것이고 그분과 함께 우리 국힘을 갖다가 안정시키고 개혁하고 그래서 민주당을 초토화시킬 겁니다. 옳죠! 제 목표는 민주당 초토화시키고 종북사업과 척결하고 대한민국 정통성 바로 세우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성전 흔들어 보시죠. 흔들어 보시죠. 최고 강신호 최고 엄지, 최고 엄지차 엄지차 강신호를 다음으로 엄지차 한번 해보시죠. 엄지차